예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계시는 고학사랑 남효기 님이 찾아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우리 저기 남효기 님 어떠세요? 소문을 저희들이 들으니까 국악 찾아서 10년 세월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악을 어디서부터 좀 찾으셨어요? 저는 한 10년 동안에 여러 군데를 네. 다녔거든요. 네. 경서도 하고 남도도 좀 하고 네. 또 비나리, 시조 어떻게 봐서는 판소리를 제외하고서는 전 분야를 헤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이게 큰 자랑은 아닙니다. 네. 하다 보니 저 하나 특별한 어떤 하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그 좋아하셔가지고 이모저모 배우기 시작한 그런 세월들 얘기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. 그런데 남혁이 씨 원래 고향은 어디셨어요? 예, 저는 강원도 강릉입니다. 강릉에도 우리 국악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. 예, 강릉이라라면은 강릉 소리 또 저 아라리 소리도 어렸을 때부터 좀 들으셨겠네요. 저는 상당히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관계없이 제가 하다가 퇴직 무렵에 제가 국악원에서 친구가 단소 부는 걸 보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따라간 게 10년이 됐습니다. 그러면 퇴직하시기 전에는 공무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가가 그렇게 안 나던가요? 국악에 대해서 눈길을 주는 게. 예,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전혀 저는 소리하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 친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소를 너무나 참 잘 불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저걸 한번 배워봤으면 한 게 그냥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. 예. 그 단소를 저걸 하는데 밑에서 장구 치고 소리하는 게 괜찮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사실이 가봤더니까 아주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단소에 이제 반에서 갔다가 또 장구 소리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도 좋다고 또 권하셨군요. 또 듣기도 좋았고요. 그러면은 그때 배운 장구하고 소리는 어떤 소리였어요? 그때는 경기 산타령이라 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이 처음 들으면은 저도 좀 이상한 게 다른 사람이 처음 들으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좀 딱딱한 어떤 저건데 네. 제가 산타령을 듣고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진짜 또 소리를 시작했었죠. 그러니까 들으면 들은 대로 정이 드는 그런 분 같아요. 그러니까 듣고 정이 들어서 이제 산타령 했습니다. 산타령 조금 하다가 또 어떠셨어요? 또 다른 데 또 관심 눈길 보내준 적 없으셨어요? 사실 저는 남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그 경기 소리를 좀 제가 하다 보니까 남도 또 접하게 됐어요. 남도를 접하게 됐었는데 이정일 선생님이라고서는 그분한테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이정일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예, 거기 딱 찾아가셨어요. 그러면요. 예, 그렇죠. 거기에 그 이정일 선생님한테 그냥 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미치다시피 너무나 좋아가지고서는 저는 경기보다는 이게 남도 쪽이 더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. 경기도 놓지 못하고 이 남도도 물론 놓지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났죠.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방송 진행하고 계신 우리 상암골 상사대야 이정일 명창하고 김영하 명창 두 분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정일 명창 찾아가서 배우셨군요. 그때 배운 세월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? 이정일 선생님한테는 한 5년 이상 될 거예요. 한 5년 이상 되고 그 후에 또 몇 분들한테 갔었지만 주 바디는 아마 이정일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예. 그때 5년 세월 판소리 남도 쪽 소리 경험하고 배우시면서
애창곡 몇 곡이나 만드셨어요? 그 판소리 저걸 하면서 단가 있죠. 예. 뭐 강상포월이라든가 예. 뭐 만구강산 예. 뭐 저 호남가 그 간단히 저거 하는 뭐 쑥대머리 그 갈까보다 뭐 이런 그런 종류를 가 저는 그냥 뭐 미치듯이 그냥 따라서 하고 예, 예. 사실 할 줄은 잘 모릅니다만은 예. 가사만은 아하,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. 저거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. 그래. 지금 그렇게 소리 찾아서 예, 자 경기 선소리 산타령으로 또 예, 그리고 남도창으로 그리고 최근에 좀 또 정든 소리도 또 있던가요? 어떠셨어요? 아 예. 저는 그 후에 그 시조, 예. 그 다음에 비나리, 요 사이는 또 좀 가곡을 또 아주 좀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전통 가곡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전통 가곡하고 다른 어디 서양 가곡인가요? 아니 그렇죠. 가곡. 아 그래요. 그래서 에, 최근에 와서는 이제 비나리에다가 아 참 그 들으면 듣는 대로 정이 가는 그런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우리 남혁이님은요. 예. 아이고. 아 그래 직접 이렇게 어, 배우고 또 배워 보니까 그쪽 한 분야만 파기에도 평생이 사실은 걸리잖아요. 네. 근데 좀 어떠셨어요 그걸요? 제가 무슨 목표 의식에 의해서 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미트시 좋아가지고서는 저거 했지 무슨 네. 목표 의식 네. 어디 가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명창이 되겠다 네. 어디 가서는 뭘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뭐 추어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유인도 못 되고 네. 근데 그냥 좋아서 저거 했는데 네. 사실이 제가 저 미치다시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4,500페이지 되는 책을 몽땅 다 외웠어요. 10년 만에 그냥 몽땅 다 외웠어요. 그러니까 저 어떤 그 저 열정도 예, 예. 어디에 갔다 저거 해도 제가 어느 정도는 예, 자신 있다 이런 예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400여 페이지의 가사를 다 외우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우, 대단한 일이죠. 그러면 우리 용인의 지금 남혁이님 잠깐 소리 한 곡 들려주신다면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 잠깐 한번 들려주시겠어요?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네, 정선 네. 아리랑을 네. 좀 해보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강원도 금강산 12,000봉 팔남구암자 유점사법당 뒤에 질선단 도두무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라달라고 석달 일년을 녹음해 백일청성을 멀고 타관객리 외로인 난 사람 활세를 마오 예, 고향이 강릉이신 예, 남혁이님의 고향 노래 예, 정선아리랑 잠깐 들었습니다. 이제 그 많은 노래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, 그렇게 섭렵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소리 쭉 배워오신 그 보람이랄까요? 즐거움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, 이 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그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. 그 당장 그 저 소리를 하면은 뭐 폐활량이라든가 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저거 하고 하니까 좋죠. 네. 좋고 요사이 현대병으로서 우울증이 많이 져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그걸 한꺼번에 뭐 털어버릴 수 있는 저거는 소리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예. 네.
실제 생활 속에서 시름을 달래주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위로가 되거나 또는 소일거리도 되고 또 어떤 성취하는 그런 보람도 있었을 테고요. 이걸 배운 다음에 좀 발표하고 표현하고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임에 가면 혹시나 뭐 저걸 할까 뭐 저 소리를 시킬까 봐 해가지고서는 뒤로 항상 물러나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조금 소리가 되니까 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소리할 데가 있는가 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너무 그 저 제 혼자 생각하면 상당히 발전적이고 너무 야, 이 세상을 다시 태어났던 그런 기분이다 이런 기분이 사실 듭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적이죠. 요즘은 그러면 소리 신청하면은 사양 별로 안 하시겠군요. 아니, 물론이죠. 예, 물론입니다. 예.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신청곡 하나 넣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비나리 중에서 잠깐 한 구절 좀 생각나는 대로. 상봉일경에 불봉만 채로 구려 만재수야 아헤란 누려라 여루여홀 사랑만 하십소사 나옹옹에 오미로다 옹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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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꿈, 또 이제 남 앞에서는 한국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용기까지 갖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주변에서 우리 소리 배우고 또 동호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. 네. 배우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, 아, 공부하는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아니면은 좀 설 배워가지고 너무 나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. 네. 네. 어떠신지요? 제가 저 소리 한 10년 돼가지고서는 백영춘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선생님 이 소리가 너무 안 됩니다. 이건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하고 말씀드렸더니까 예, 10년 됐으니까 이제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아. 다른 사람은 한 5년 정도 하면 되는데 당신은 그 저 별로 잘 못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러니까 당신 10년 됐으니까 이제부터 귀가 열렸으니까 이전 입이 열릴 차례니까 아무저가지 말고 부지런히 다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그냥 조금 배워가지고서는 뭐 저 목소리가 이뻐지면 그 저 무슨 어디 가서 가르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배우시는 분들도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열심히 저걸 하시면 열심히 저걸 하셔도 네. 한 10년 정도 해야지 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아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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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군요. 아,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 용인의 남효기님 어떻습니까? 10년 정도 해서 이제 준비를 다 갖추셨다는데 보통은 한 10년 정도 하시면은 어디 경연대회, 경창대회, 대회 나가고 그러시거든요. 그동안에 어디 좀 나들이 삼아서 소풍 삼아서 좀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사이 그 저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되면은 경창대회가 많죠. 경창대회가 많은데 사실이 뭐 3, 4년 정도 되면은 뭐 가서 경창대회에서 뭐 우수상 탔다, 뭐 장려상 탔다 이런 큰 자랑을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. 이 양악, 무슨 이 성악이라든가 이런 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는 외국에 가가지고서는 수십 년 동안 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국악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2, 3년 정도 해가지고서는 무슨 뭐 장원했다는 그 장원했다고 해서 프랑카도 붙여놓고 자랑들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어떻게 봐서는 저 혼자 생각해서는 통탄할 일입니다. 아니 우리나라 뿌리가 이 국악이 문학의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
보잘것 없어가지고서는 어디에다가 저거 하겠습니까? 그래서 뭐 물론 이 경창대회가 많은 게 결국 가서는 국악 발전에 하나 일조를 하는 어떤 그런 면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뜻 있는 분들이 깊은 어떤 그 고뇌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리 남혁이님 말씀 중에 새겨 드려야 될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국악을 좀 쉽고 편하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. 조금만 더 세월 좀 드리고 공을 좀 더 드리고 오래오래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.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. 이제 우리 남혁이님께서는 이 소리들을 이제 소리를 한 보따리 한 보따리에서 보따리가 참 여러 개 지금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보따리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, 이제? 글쎄요, 뭐 별도의 어떤 그 저 교육하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이 처음 배우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가르쳐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만한 저것도 안 되고 좀 빨리 가는 방법 빨리 가는 방법이 다른 뜻이 아니라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선생님을 택해 가지고서는 배워야지 허송 세월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배울 때 그래도 올곧게 배워오신 분들을 그렇지. 찾아가는 게 우선은 기본을 다질 때부터 중요하다. 예, 그 말씀 같습니다. 오늘 용인에서 오신 국악사랑하시는 우리 남혁이님 말씀 이모저모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게 우리 소리 길이길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강성의 둥둥 떴는데 풍을 실러 가던 던지 신이정강 특파상의 막내 허던 고로배 오호상 연월 속의 험상공 노던 던지 이래저래 다 버리고 한 송정 들어가 길고 긴 서를 비어 주문 후계 뱀 모아 타고 술관주 아니 싫어 술렁 뱉디워라 강릉병 포대로 구경 가세 대인하는 적도 지나니 대인하니요 출몰망 출몰망은 월사 오동의 상상비라 자라중에 차별을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가세 저달을 다 보내고 5월 이라 다놓은 날은 조홍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회로다 청청한 적사옥에 맥혀 짜자꾸야 때때마다 성원들은 사령같이 나는구나 광풍지월 여름 천지 언제 언약이 대단 날가 백구야 나도
너 잡을 게 아니라 성상이 버렸음에 너를 쫓아서 해왔노라. 강사의 더덕 꼭 구멍이 수하여 두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밀고 누웠으니 장부 살림살이 염원하면 넉넉할 거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. 멀시고